갓맨 에세이 하나님의 시 성경에는 일반 상식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사상이나 표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한 예로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쉽게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처녀는 히브리어로 베틀라인데 여기는 젊은 여자라는 뜻의 알마가 쓰였다며 다른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알마는 성경 여러 곳에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정녀 잉태는 예언이 있던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잘하심이라는 표현도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드레피는 백합화나 처마 및 참새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니 일단 이해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of God으로 번역한 것처럼 원문에서 이 단어가 주격이 아닌 소유격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은 자라거나 증가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생각해 본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음을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잘하심 혹은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 역시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아침에 아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이 신기했고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단어가 갖는 깊은 영적 의미가 만져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 짓는 것을 일삼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일반적으로 어떤 식물의 씨 안에는 그 식물의 DNA 혹은 그 식물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싹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각 식물 고유의 표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는 과연 무엇이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생명 안에 신성한 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의 씨의 관점에서 아래 항목들을 재고해 볼 때 제 안에 얼마간의 새로운 빛비춤이 있었습니다. 거듭남 예전에 구원받은 날짜를 강조하는 모 단체 구성원들과 거기서 탈퇴한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 주제로 토론한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토론 쟁점은 죄, 사함과 거듭남이 같은 개념인가 아닌가였습니다. 그 탈퇴자는 자신도 예전에는 죄사함이 곧 거듭남인 줄 알았는데 둘은 별개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에 그 모임에 있는 일부가 충격을 받고 동조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속죄의 피로 죄들이 용서받는 것 자체를 거듭났다고 생각해왔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이 둘은 별개입니다. 즉, 죄사함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된 사실이라면 거듭남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씨로 우리 존재 안에 떨어지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혹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 본문으로 설명한다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장로교인분들이 비중있게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조는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의는 솔직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적용하려면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로 접근하면 성화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즉 성화는 우리 영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까지 점유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화는 우리 안에서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분별된 생활 혹은 의로운 존재로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내적인 생명이 자란 자연스러운 표현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씨가 뿌려지고 싹트고 자라서 이삭에 꽉 찬 나달이 된 후에 수확되는 문제로 설명합니다. 신부 준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한 여분의 기름 준비나 준비된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도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참된 하나님의 집의 건축 역시 하나님의 씨인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신 후에 자라신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생명이 자란 만큼 건축됩니다. 성경은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씨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성경 진리의 이해가 그렇게 복잡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씨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 영 안에 영접한 후에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점점 점유해 가시도록 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즉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로 떨어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자라 가시옵소서. 아멘.